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여러분들 비어디 데리곤 아시죠? 그 친구가요 무려 1,000만 원에 분양이 되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또 마침 수입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도착했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지 아니라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 유진 씨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진짜 여기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사장님. 예 오늘 비어디 왔다면서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파충류 인간 닌겐 유진 씨인데 유튜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누구예요? 있어요. 들어온 거예요. 와 진짜 많이 들어왔다. 네, 이번에 홍콩 수입 들어왔고요.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아 이번에 인기가 비어디가 좀 많아요 요즘. 와 역시 부자야 역시. 그때 아시죠? 아파트에서 키우던 아파트에서 도마뱀 키우던 보여드릴게요 애들을. 이쁘다 얘네. 이거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네 벌써? 네 얘네들은 벌써 주인이 있는 상태고요. 어, 얘예요? 네, 얘가 좀 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네 한국에 최초로 들어왔어요 얘네들. 와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벌써 분양됐다면서요? 네 분양됐어요. 근데 진짜 1,000만 원이에요? 네 이게 1,000만 원이에요. 진짜로요? 네 한 마리에 1,000만 원짜리입니다. 와 색깔이 왜 이래?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비어디? 저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이게 모프가 뭐예요? 이제 다크레드라고 하는 거고요. 네 홍콩에 이제 비어디 스랩이라는 애가 이제 만든 모프예요. 아 비어디 스랩 립? 비어디 스랩. 아 그분 되게 네,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고 와 야 너 되게 다크다크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세계에서 몇 마리 없는 거잖아요. 거기 홍콩에만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홍콩에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는데 애초에 네. 분양가가 너무 높은 데다가 뭐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애들이라 많지는 않죠 아무래도. 아 얘 되게 이쁘다. 네, 레드 블루바. 아 레드 블루바예요? 네, 이거 블루바. 네, 이거? 그렇죠 이게 블루바인데. 아이고 이쁘다. 여러분들 비어디 드래곤이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많이 사육하시는 종종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이제 비어디드를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1,000만 원짜리 도마뱀을 입양하시는 주인공이라고 네. 하십니다. 지금 입금해줬나요? 네 입금했습니다. 대박이죠. 이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이렇게 고가종의 이 비어디드래곤 친구를 입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집에도 많이 키우세요? 네네 집에도 많이 키우고 있고요. 네 우선 비어디를 예전부터 좋아했고 이제 꿈에 그리던 이제 다크레드. 아 네. 꿈에 그리던 거 기다리신 거예요? 네네. 와 여러분 진짜였습니다. 저 처음에 오고 왔을 때 조금 약간 벌써 분양이 됐다길래 조금 좀 그랬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아. 여기 진짜 많다. 와 얘네들도 온 거예요? 네 얘네들은 조금 쪼만해가지고 살짝 다 넣어놨어요 지금. 와 얘들 볼 수 있나요? 아 얘네가 네. 진짜 이쁜 애들인데. 네. 와 이 친구는 뭐예요? 예, 시트러스예요. 아 이름이 노란 아, 색깔. 네 노란 색깔 애들. 아 나중에 되게 진해지지 않아요? 노란 게? 네 전체적으로 크면서 샛노래져요 애들이. 아이고 귀여워라. 그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곤충 화무늬를 안 하거나 그냥 유튜버도 안 했었으면 비어디를 되게 많이 길렀을 것 같은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귀여운 귀염상에 그리고 사람 되게 친숙하잖아요. 뭐 이렇게도 사람 물거나 그리지도 않고. 네. 너무 좋은 친구죠. 초가 들어가면 애들이 많이 하였잖아요. 와 얘 진짜 하였다. 어이구, 어이구. 와 얘 진짜 하였다. 여러분 얘네는 순백색인데요 여러분. 와 진짜 하였죠. 굉장히 순백색의 친구도 이번에 한국에 왔는데요. 저도 사실 예전에 이 영상 보시면 수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오늘 수입해준 홍콩 친구가 저도 예전에 홍콩 수입할 때 그 친구한테 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확실히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친구 크면은 그대로 크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비어디 스랩이 개체가 건강하게 잘 케어를 시켜가지고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 왜 그 친구의 자랑을 계속 하시는 거죠? 아 너무 잘해줘가지고 감동받았어요 저. 아 오늘 이렇게 생물이 무사히 도착하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또 그러신 것 네. 같은데요. 우선 이런 친구들이 한국에 왔고 1,000만 원짜리 비어디 드래곤도 이렇게 왔는데 한국에 최초로 온 거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대박이죠 여러분. 이렇게 용품도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가 생긴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리고 원래 번식을 좀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 뱀도 많이 길렀고 동방뱀도 여기 있는 친구들도 직접 다 번식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와 근데 유진 씨 결국에는 네. 이렇게 샵을 차리셨네요. 네, 저 꿈을 이뤘어요. 좋으시겠어요. 와 얘네 태구예요? 네 이번에 새로 데려왔는데 진짜 귀엽죠. 사이즈가 우와. 너무 귀여워요. 와 색깔 뭐야 이거. 진짜 예쁘죠? 네 저처럼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여기 이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샵 이름이? 땅꾼나몽이라고. 땅꾼나몽이요? 네 저희가 이제 네. 다양한 파충류를 하는데 네. 이제 뱀을 중심적으로 많이 커질 거라서. 아 뱀을 많이 네. 하려고 계시구나. 그 땅꾼이라는 의미가 뱀 잡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샵에서 뱀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이런 데 와 불파이톤 얘도 뭔지 되게... 아세요? 불파이톤이에요. 뭔데요? 하이웨이. 하이웨이? 네 저는 마이웨이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크리스트 게코나 이런 거는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 되게 특이하다. 무튼 이렇게 뭐 다양한 용품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키울 수 있는 파충류 샵들이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게 땅꾹나몽이네. 여기 분은 이제 번식도 잘하고 건강 상태라든지 서비스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많이 많이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처음 왔는데 남의 샵 와서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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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좋다. 얘는 허리가 유연하네.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도 있죠. 와우 와우 오 얘 너무 이쁘다. 뭐야 얘? 얘 왜 이렇게 매끈매끈해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파충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오 이거 나름 느낌 있다. 와 이게 멋진 킹스네이크도 있네요. 플로리다 킹? 네 플로리다 킹. 보시면은 이렇게 베이비 렉사 해가지고 번식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왔다가 결국엔 한 마리 데려갑니다. 아 너무 귀여운데? 야 야 목말라? 무튼 너무 기분 좋은 하루네요. 야 아 물 먹고 싶나 봐요. 물 줘봐야겠다. 애기야 여기 물 떠왔어. 아이고 아이고 목말랐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귀엽잖아. 이게 이러니까는 이게 파충류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곤충도 좋고 살아있는 귀요미들 난 특히 애기들이 좋아요. 모든 애기들이 귀엽듯이 얘도 너무 귀엽네요. 어휴 사람도 안 무서워한다. 와 오 저희 집에 아니 저희 저희 샵에 있는 레드태그는 엄청 싸놨거든요. 얘는 완전 순둥이에요. 예. 개마뱀. 개마뱀? 개마뱀 순징순징하다. 와우. 야 아래에 있잖아요? 네. 야 여기 지금 여기 먹이 있다 친구야. 여러분 나 아까 봤던 그 베이비들이 좀 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꼬리도 굉장히 두툼하고. 와 얘 근육 덩어리고. 와 살짝 힘들만 힘만 들고 있는데 이렇게 크네. 아 근데 너무 이쁘다 갤럭시. 여러분들 레오파드 게코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썬글로우랑 갤럭시를 매번 강조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죠? 잉크하고 있는 거 이렇게 사막형으로 해놓으셨고 이제 바닥에 필름미터에서 하부 열원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해줘도 잘 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베이비 때는 합사를 그냥 처음에는 좀 가능한데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성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또 커지면은 그때는 이제 분리를 해야 되고요. 보시면 얘는 뭐예요? 이 블리자드? 스노우 랩터 WI예요. 스노우 더블 보시. 랩터 WI. 아, 이거 보자마자 아시네. 신기하다. 와우. 안녕 감자떡. 여기서도 버제 포록을 보는데 어딜 가서 봐도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날 이제 물속에 사는 거북이들만 생각하시는데 이 친구는 육지거북이에요. 이때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좀 초롱초롱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지는 레오파드 육지거북입니다. 엥? 엥? 이게 바로 육지거북의 매력이죠. 아, 이거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네. 탈피하고 남은 거죠? 그 컨텐츠로 시원하게 탈피갑지 벗겨졌습니다. 뱀의 허물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많은데 애들이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 이유 중 하나죠. 다시 돌아오네.
Thank you.